요즘에 좀왜 일을 하면서 이렇게 굳이 돌아다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생각도 좀 들고, 원래는 이제 작년에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같이 일하는 파트너들이 계속 필요로 하고 제가 계속 더 열심히 집중을 하다 보니까 또 어느샌가 직원처럼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난 분명히 직원으로 일을 하기 싫어서 파트너로서 일을 시작했는데 직원처럼 일하고 있는 모습, 뭐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을 계기로 다시 한번 꿈꿔오던 인생을 더 늦기 전에 한번 도전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좀 힘든 상황? 조금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던 일이 있었고, 그래서 좀 생각을 어느 때보다 많이 할 기회가 있었어요. 어디 나가지도 않고 혼자 집에만 있었거든요. 그때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 과정에서 내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열심히 또잘 해냈었는데 왜 오래 하지 못할까? 왜 이직을 뭐 열몇 번씩 이렇게 해야 되고, 진짜 영혼을 바쳐서 씨앗을 심어 놨는데 수확을 하지 못할까? 뭐 그런 생각들도 많이 했었고, 저는 항상 뭔가 시작하는 회사나 큰 회사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거나 뭐 이럴 때좀 세팅조로 투입되는 경우가 많았죠. 실제로 그걸 좋아서 가기도 했고, 이미 남들이 다 만들어 놓은 어떤 시스템에 제가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건 제가 아니어도 누구나 할수 있다면은 저는 굳이 그런 직업을 선호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조건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고, 내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매우 중요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는 작업을 하는 게 저의 성향에 너무 잘 맞았어요. 그래야 내가 더 많은 일을 경험해 볼수 있고 성과도 낼수 있죠. 그 성과가 어느 정도 내가 잘했기 때문이라는 결과도 증명받고 싶었고.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결국에 그 기간 동안에 그래서 느낀 거는, 나는 이제까지 남의 밭을 갈구고 씨앗을 뿌리는 농부였구나. 내 밭에 밭을 갈구는 농부가 아니고 남의 밭에 밭을 갈구는 그런 농부였구나. 그런 생각이 일단 가장 강하게 들었어요. 물론 남의 땅에, 그리고 다양한 땅에 밭을 갈궈보고 이것도 심어보고 저것도 심어보고 이걸 심는 곳에 가서 또 배우고 경험하고 또 저기서 또 다른 걸 경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경험을 했고 많은 걸할수 있게 됐지만, 앞으로도 남의 밭에 내가 가서 심어주고 키워주는 게 맞는 걸까? 처음엔 다 같이 좋게 시작하잖아요, 이게 투업하고. 하지만 그게 언젠가 삐끗했을 때 남아있는 거는 땅 주인이에요. 그 사람이 설사 잘못했더라도 땅 주인이 잘못해서 이 밭을 갈구던 사람들이 나가야 되는 거죠. 이런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느낀 건 그게 맞아요. 그래서 뭐 그게 얼마나 크건 혹은 유명한 건, 남의 밭에 이제는 그만 희생하자. 영혼을 어차피 바칠 거면 작아도 내 텃밭을 만들자 라는 생각을 일단 들었고, 두 번째는 그 텃밭에 뭘 심을지는 내가 정하자. 그게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예를 들면은 뭘 심으라고 해도 다 심을 수 있고 잘 키울 수 있어. 하지만 내가 키우고 싶은 것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키울 수 있는 거 작게 시작하자 라는 생각으로 독립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었고, 이전에도 사업자를 두번 정도 내본 적이 있어요. 20대 한 번, 30대 한 번, 그리고 지금 이게 세 번째인데, 그때는 뭐 뭣도 모르고 그냥 했던 거 같고,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각이 나왔다고 해야 되나? 조금 더 명확해졌기 때문에 혼자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밥그릇이라고 하잖아요. 내 밥그릇, 네 밥그릇, 뭐내 밥그릇 뺏지마고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남의 밥그릇에 자꾸 물 담지 말자. 내가 먹을 거는 내 밥그릇에 담자라는 게 이제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될게 뭘까? 결혼, 내집 장만, 세계여행. 일단 결혼은 뭐제 뜻대로 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내집 장만 서울에서는 좀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 근데 이세 가지 중에 제 의지대로 할수 있는 게 세계여행이더라고요. 아주 오랫동안
가슴에 품고 살아왔지만 뭐 이렇게 잠깐 나가는 거 말고 돌아오지 않고 진짜 일주를 해보자, 말 그대로 세계 여행이 아니고 세계 일주를 한번 해보자 라는 결심을 했죠. 그때 왜 그런 결심을 했냐면 혼자 오래 살다 보면은 평일이나 뭐 평소에 일하고 이럴 땐 잘 못 느끼는데 어떤 긴 명절 연휴라든지 뭐 크리스마스라든지 이럴 때 굉장히 외로움을 좀 느낀다고 해야 되나? 친구들은 이제 거의 90% 이상 다 결혼을 했고 애기들도 많이 크고 있는데 저는 가정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엄청 목표인데 그게 잘 되지 않고 있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좀 부러움을 느꼈다고 해야 되나? 물론 결혼한 친구들은 절 부러워해요. 하지만 저는 결혼한 친구들이 부럽죠. 뭐든지 다 좋을 수는 없는 거니까 상대적인 게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가족이 있다는 거는 좋든 싫든 내 편이 있다는 거고 힘들어도 같이 힘들 수 있잖아요. 의지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럴 수 없다는 게 굉장히 뭐랄까 저는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내가 그러면은 언제까지 부러워만 할 거냐, 외로워 오케이 인정, 근데 내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좋은 건 뭘까? 자유죠. 딱 하나, 자유. 그럼 나는 내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친구들을 덜 부러워하기 위해서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그 한 가지의 장점을 극대화시켜보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도 저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죠. 부모님이나 누나, 형 다 다른 식구가 됐잖아요. 그건 가족이지만 식구는 어쨌든 같이 사는 걸 저는 식구라고 보거든요. 부모님은 부모님이 식구인 거고 누나네 가족은 누나네 식구인 거고 형네 가족은 형네 식구인 거고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극대화시키자, 세계여행을 가자 결심을 했어요. 세계여행 준비를 시작했죠. 그렇게 너무 즐겁게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또 일 관련돼서 계속 뭔가 연락이 오고 뭔가 해야 될 일이 생기고 근데 또 다 좋은 기회들이고 안 하기도 좀 아쉽고 이런 일들이 들어와서 그래 그럼 이것만 하면서 세계여행을 하자 이렇게 생각이 조금 들고 왜냐면 이제 일을 아예 안 하고 세계여행을 1년을 한다? 경제적인 활동도 하지 않고 뭐 하는 걸로 다녀오자?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야지 여행에 온전히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었는데 이제 일이 계속 들어오면서 내가 모아놓은 돈을 까먹지 않고 버는 족족 세계여행 비용으로 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조금 타협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 이것만 하자, 이것만 하자. 뭐 그러다가 뭔가 일이 많아졌어요. 그럼 일단 할 수 있는 일은 하면서 여행을 하자라는 생각을 했고 이제 제가 하는 일 중에 이제 해외와 연관된 일들도 꽤 있고 출장을 가야 되는 경우들도 꽤 있고 그러면은 워케이션을 하자 이렇게 또 바뀐 거죠. 점점 조금씩 타협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저 스스로가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그래 예, 돈만 쓰고 여행하면은 뭔가 스트레스를 분명히 안 받을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일을 하면서 여행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지 않죠. 뭔가 여행을 즐기고 싶은데 일이 계속 많고 하루에 막 열몇 시간 일한 적도 있어요. 하루 종일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이게 주객 전도가 됐구나. 그래 이 비율을 잘 섞어서 밸런스를 잘 맞춰야지 워케이션이 성립될 수 있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1인 회사를 하려고 하는 것도 더 확고해졌어요. 그러니까 일이 많다고 직원을 뽑을 수도 있겠지만 직원을 뽑으면은 제가 만약에 대표라고 일은 다 시키고 뭐 저 혼자 여기저기 해외 돌아다니고 그거는 납득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직원이라면. 그래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주변의 다양한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가지고 일하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까지 했고 그런 게 가능한 회사들과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이상적인 얘기라고 많이들 얘기를 해주세요. 팔자 좋다 혹은 부럽다 뭐 잘 놀다 와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결코 녹록하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상적이니까 도전해보고 싶은 거겠죠. 도전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쨌든 저는 앞으로 이 실험을 계속 해나갈 예정이에요. 가장 중요한 다섯 가지 키워드가 있더라고요. 그 다섯 가지 키워드가 뭐냐면 의사결정권, 내가 할 일은 내가 정하고 싶다. 제가 아까 작은 밭이라도 내 텃밭에 뭘 심을지는 내가 정하고 싶다. 그런 의사결정권이 일단 중요했고, 그리고 자율성, 유연성, 성장, 가능성, 즐거움, 이 다섯 개였던 것 같아요. 이제는 제가 진짜 10개 넘는 조직에서 회사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그 조직이 결국에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게 어떤 건지 너무 뼈저리게 느꼈고, 제가 이 다섯 가지 키워드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특정 조직의 구성원이 될 수 없어요. 왜냐면 이 모든 걸 다 맡고 있는 게 형평성이라는 건데, 제가 그 형평성이라는 단어 때문에 항상 퇴사했던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조직이 형평성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한 반감? 전혀 없고요. 조직은 당연히 형평성이 있어야죠. 구성원들 간의 형평성 너무 중요하죠. 단지 저는 그런 형평성 있는 경험을 많이 해봤고, 결론은 저는 형평성이 기준으로 되는 조직에 구성원으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 그게 제가 내린 결론이고, 같이 이제 인하우스로 일하자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너무 감사하고 죄송하지만 정중하게 거절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같이 일하고 싶은 뭐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 일도 욕심나고 재밌을 것 같고, 뭐 성장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다 좋은데, 제가 이제는 이 다섯 가지 원칙 이걸 꼭 지켜보고 싶고 시도해보고 싶다. 그걸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할 거고, 그게 이상적인 게 아니라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요. 증명하고 싶고, 기존의 체제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박탈감을 주고자 하는 게 아니고 좀 선택의 다양성을 넓혀주고 싶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야, 이제 앞으로의 시대에는 이렇게 살 수 있어, 도전해봐, 뭐,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말만 하고 저는 뭐 되게 안정된 조직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은 설득력이 없겠죠 아마. 제가 하고 싶은 건 제가 하던 일을 그대로 디지털 노마드화 시키는 거였어요. 디지털 노마드가 되기 위해서 다른 일을 찾는 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일을 굳이 조직에 속해서 출근하면서 오피스에 갇혀서 시간을 보내는 게 맞을까? 꼭 그래야만 일을 할 수 있는 건가? 그게 뭐 좋고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충분히 해봤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일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고 도전해보고 싶은 거죠. 원래 내가 오랫동안 해왔던 나의 업을, 그 업을 그대로 하되 제가 일하는 환경을 바꿔보자. 공간과 시간에 구속받지 않고 좀 유연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공간에 속박되지 말자. 남의 의견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말자. 누군가에게 증명받기 위해 일을 하지 말자. 일을 하는데 집중하자. 일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소모하고 싶지 않다, 더 이상. 조직에는 뭐 많은 사람들이 있고, 아마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얼마나 조직이 쉽지 않은 곳이고, 좋은 사람들이 9명이 있어도 한 명이 같이 일하는 게 괴롭다면은 쉽지 않은 거거든요. 이건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비슷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좋은 사람은 어딜 가나 있고요, 싫은 사람도 어딜 가나 있죠. 그리고 나랑 정말 맞지 않는 사람도 어딜 가나 있고, 너무 잘 맞는 사람도 어딜 가나 있죠. 유튜브도 그런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퇴사하면서 도전을 해봤다가 바로 또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걸 깨닫고, 제가 또 포기가 빠른 편이기 때문에 꽤 빠르게 포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꽤 많이 흘렀고, 그때보단 조금 더 잘할 수 있지 않을 때는 제일 싫었던 게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뭔가 얘기하는 게 싫었어요, 일단.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조금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명확해졌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앉아서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도전해 볼 수 있는 그 지점까지 계속 도전을 해보고 싶고, 그 과정을 영상으로도 담아보고 싶었어요. 이게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모르겠지만 좀 비슷한 고민을 혹시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참고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이상적인 삶을 살아보려고요.
결혼은 못했지만 대신 혼자 살 수 있는 이상적인 삶 최선을 다해서 살아볼 예정입니다. 뭐 혹시 그러다가 뭐 결혼하게 되면 둘이서 살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삶을 고민을 해보겠지만 일단은 지난 오랜 시간 동안 너무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제가 한편으로는 칭찬해주고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말리고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은 너무 또 매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데 너무 열중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궁금하다 혹은 지켜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쭉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 작은 텃밭에 어떤 걸 심고 어떤 걸 키워나가고 어떻게 성장하는지 꾸준히 담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